그러면 수의실에서 다섯 장을 불러들여서 순서 바꾼 것까지 작업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그림들이 레이어로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처음에 1프레임에 있어도 2프레임에 있어도 어디에 있든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장만 보여요, 첫 장만. 그러면은 나타나는 순서를 밑에서부터 나타나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1프레임에 있을 때 나타나게 하는 명령, 아주 쉬운 명령이 뭐라고 그랬죠? 플레이스라고 그랬죠. 네, 플레이스 해가지고 6번 프레임에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5번 프레임은 그 다음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두 번째 사진은 2프레임 지나갈 때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계속 똑같이 플레이스 명령을 줘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종이를 한 장씩 한 장씩 셀로판지를 쌓아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투명한 것인데, 투명한 것에 뭐가 그려져서 실제적으로 지금 불투명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것들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셈이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 1번 사진까지 플레이스에서 올려봤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면, 지금 처음 사진, 맨 처음 사진 있는 1프레임에서는 그 사진이 이제 맨 밑에 있는 사진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2프레임에 왔을 때에는 그 다음 사진이 보이게 되고, 이렇게 지금 그 구성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플레이를 시켜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플레이스를 시켜보면 이렇게 각 프레임 돌 때마다 해당 사진들이 보여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처음 스크립트 명령이 필요해요. 어떤 명령이냐면, 첫 프레임이 딱 들어오면 플레이 하지 말고 기다려다오, 스탑, 멈춰다오, 그렇게 명령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스크립트를 이제 삽입할 텐데, 여기 보면 자동으로 여기 1프레임 눌렀더니, 씬에다 눌렀더니 Add Script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Add Script 여기에 놓고 Movie Control이에요. 그거는 Stop, 멈춰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스크립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플레이 눌러도 얘가 아까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딱 1프레임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작업이 필요해요? 멈춘 놈을 다음 프레임으로 넘어갈 수 있게 뭔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버튼을 사용하기 위해서 버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버튼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자, 씬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오토 쉐입 툴에서 제공되는 버튼 중에 화살표를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화살표 뭐 요걸 이용할까요? 네. 노체대로라고 된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바탕에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로 화살표를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이미지를 채우면 안 되겠죠? 이번엔 한번 그라디언트로 채워볼까요? 그러니까 그라디언트는 이렇게 색을 채우는 건데 점점 색이 바뀌게, 이걸 블루 계통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시작색 블루로 채우고 끝색도 블루 계열에서 제일 밑에 있는 요 하늘색으로 채우고, 중간에도 하나 정도를 더 두고 싶어요, 색을. 중간색. 그래서 이렇게 찍어서 이거는 중간에 이 녹색을 두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요놈을, 요놈을 똑같은, 지금 이 안에 있는 이것은 이제 각도 조절하는 것이라서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요. 이제 이 도형 자체를 조금 이동시키려고 그랬던 건데, 의도치 않게 엉뚱하게 작업이 됐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도형을 약간 밑으로 이동을 시켜놓고 이걸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Edit 또는 거기서 오른쪽 버튼, 어쨌든 뭐 Copy Object. 그래서 이걸 복사해서 또 그대로 Ctrl V에서 붙여넣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사되어 왔어요. 근데 이놈을 어떻게 해요? 지금 방향이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이놈을 여기 보면 Transform에서 이렇게
플립, 뒤집는 거죠. 하리전털로 뒤집어 버리면 이렇게 위치가 바뀌게 되겠죠. 방향이. 자, 이 상태에서 버튼 두 개를 다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또 얼라이언먼트로 정교하게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네, 이렇게 선택을 하고 윈도우에 얼라이언먼트를 불러서 얼라인을 시키는데, 먼저 이게 스테이지로 얼라인 시키는 게 아니라 셀렉트 된 걸로, 그러니까 이걸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중앙을 맞추고 싶어요. 가운데로 둘에 해서 눌러주면은 가운데로 딱 정확하게 맞춰지겠죠. 네. 자, 이렇게 하고 혹시라도 이쪽에 있는 진행과, 그러니까 앞에 전진하는 것과 뒤로 돌아가는 것의 색상을 달리하고 싶다. 그럼 뭐 뒤집는 방법으로 아까 여기서 이쪽 색상을 가장 짙은 색으로 하고, 그죠? 이쪽 짙은 쪽으로 주고 반대편 색상을 옅은 색으로 주면 이제 뒤집어진 색상이 되겠죠. 그러죠? 아. 자, 뭐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꾸며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버튼이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이 버튼이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진짜 버튼이어야 되는데 지금 버튼 아니죠? 지금은 뭐냐면은 토형이에요. 그래서 버튼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컨버트를 시킵니다. 컨버트 투 버튼으로 바꿔줘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 이전으로 가는 버튼도 역시 오른쪽 버튼 컨버트 투 버튼으로 바꿔줘요. 그러면 이제 버튼이 됐어요. 버튼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스크립트를 줄 수 있는데, 먼저 이전으로 가는 버튼의 경우에 스크립트를 여기 레이아웃 오른쪽에 보면 스크립트라고 된 창이 있어요. 여기 와서 우선 add 스크립트를 고릅니다. add 스크립트에서 첫 번째 이벤트, 버튼이니까 이벤트가 버튼이에요. 버튼 on release 클릭해서 놓았을 때를 의미해요. on release 버튼 명령 거의 대부분 on release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때 우리가 on press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on press는 클릭하면 바로 이게 마우스가 올라가도 오버된 상태에서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release를 많이 써요. unrelease 한 다음에 이제 이벤트 줬으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무비 컨트롤, 아주 제일 간단한 거예요. 이전, 이전이니까 go and 이전으로 가야죠. previous frame, 이전 프레임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play 하면 안 되고 멈춰 있어라, 이렇게 명령 주면은 얘가 이전 프레임으로 가서 멈춰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레이아웃으로 나와보면 지금 이전 프레임에 대한 명령이 끝났어요. 오른쪽 있는 놈은 어떻게 해요? 똑같은데 이번에는 역시 스크립트 가서 뭐부터 정해져요? 그렇죠, 이벤트를 먼저 정해져요. 그 놈이 버튼이니까 onRelease. 그 다음에 이벤트 줬으면 완성을 시키려면 어떤 이벤트, 저 이벤트 버튼을 눌렀을 때 뭘 하라는 소리냐? 자, go to next frame 그리고 멈춰 있어라, 이러면 또 다음 버튼에 대한 스크립트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스테이지 상으로 꽉 채우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scene의 첫 프레임 가면 멈추라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여기 가면은 on frame 1 첫 번째 프레임에 도달했을 때 stop 멈추고 있어라. 그런데 멈추고 있는데 이 버튼이 있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결과를 보죠. 플레이. 자, 눌러서 지금 이게 6번 사진에 맨 밑에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1프레임이 멈춰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다음 버튼을 누르면 5번 사진, 4번 사진, 3번 사진, 2번 사진, 1번 사진. 1번에서 다음 가면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다시 이전으로 가면 2, 3, 4, 5, 6번 사진 왔는데 또 누르면은, 왜냐하면 1번 프레임에 이전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버튼, 그야말로 간단한 기본적인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슬라이드 쇼를 마음대로 이렇게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여러분들의 그림으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